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수세만이 잔잔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수급 특징은 메리츠 증권의 황희수 차장님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먼저 짚어 주시죠.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주요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에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타났었지만 외국인 매도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의 개입 의지를 밝힌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1,192.5원까지 상승한 최고가를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러 환경들, 특히 이제 FOMC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0.75% 정도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노출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에까지 어떤 반등이 나타날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수급의 바로미터는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을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현재는 좀 부진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오후장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을지 외국인의 수급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수급부터 봐드릴게요.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매수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무려 8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대한항공,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다양한 섹터 내에서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시면 오늘 유일하게 대형주들 가운데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 흐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섹터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렇게 배터리 셀 쪽에서도 확실하게 엇갈리는 포지션 잡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보셔도 삼성전자와 엇갈리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그 외에는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네이버까지 있는데요. 확실히 매수 매도 포지션에서 업종별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이버, 현대차, 기아까지 이렇게 좀 자동차 관련 종목 목들 반도체 쪽 플랫폼주들에 대한 매수세 확인되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1위는 OCI,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CS 윈드, SK입니다. 2차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이 종목들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이유와 함께 꼽아주세요. 오늘은 SKC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는데요. SKC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어떤 신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가상화폐 시장까지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추가적인 신규 증설 소식을 나타내게 발표를 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북미 쪽에 노출도가 많은 업체라든지 최종 고객사가 테슬라인 업체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시설 투자 공시가 어제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뭐 배터리 쪽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오는 SKC 같은 종목일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본 종목일지, 네, 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 꼽아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도 좀 숨어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시설 투자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금액이 약 5,800억 원 정도로 투자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사, 즉 테슬라가 거물세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투자 연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날 또한 보도자 자료를 통해서 2170 배터리 라인 증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 약 7,300억을 투자하면서 13기가와트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섹터가 그 미래 가치를 현재에 반영시키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서 최근 들어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흐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역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증설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명확한 방향성과 성장성에 대해 그 증명하는 그런 증설 소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부분을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을 그동안 중국 락다운이 예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약간은 슬로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사 1위 전기차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2위 셀 메이커 업체라는 점을 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실적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대형 셀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2차전지 소재 쪽이네요. LNF가 올랐고요. 휴림 로봇, 단알, 셀트리온 헬스케어, KH, 바텍까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개별 이슈라든지 다양한 섹터 내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1위는 팜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SM, 나노신소재, CIS, 고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1위도 LNF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 강하게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HLB와 SM, 카카오게임즈,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네, 기관이 매도하는 섹터들 보시면 가산자산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한 매도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아래쪽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루트로닉도 오늘 매도세에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종목 꼽아주세요. 오늘은 KH 바텍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말 좀 흐름이 다른 그런 완전 다른 섹터에서 골라주셨는데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스닥 대형 주식의 하나로서 지수가 반등세를 유지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대형 주중의 하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소폭의 반등이 있었고 아직까지 주가 하방을 잘 유지하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던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하반기 갈수록 이 종목 역시 실적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KH바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폴더블 관련 업체로서 이제 곧 있으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포인트 플립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모바일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폴더블 시장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의 주가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봐드리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연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은요? KH 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구체적인 이유 또 부탁드려요. KH바텍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관련 대표적인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폴더블 업체의 특성상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약간은 슬로우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3분기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국내 고객사 출하 감소에 따른 영향을 조금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이익성장이 나타난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폴더블 핵심 부품 그리고 폴더블 관련된 그 기기들이 확산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고객사, 신규 고객사와 신규 거래선 확대 같은 주요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에서 그 폴더블 시장이 개화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시장이 커지는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우위에 서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KH바텍이 오늘의 위너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